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술은 생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술은 작년 8월달에 거의 품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5월달에 다시 출시가 됩니다. 그 사이에 두번 정도가 나올 뻔했었는데, 그런데 두세 번 나올 뻔했었는데 제 사장님이 못 나오게 하고 다 실제로 미국의 애플잭이라고 하는 그 얼려가지고 술을 증류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술은 좀안 좋아요. 왜안 좋냐? 메탄올이 분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메탄올이 섞인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멀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의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거 증류를 하잖아요. 증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증류하고 원액 종을 갱플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증류했을 때 초료에서는 메탈로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리는데 보통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술을 먹고 사람 죽었다, 눈이 멀었다, 그게 있죠. 그게 메탈을 섞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중요한 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중류를 하다 보니까 그 원액에 메탈이 섞여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중류를 하고 2차 중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중류를 할때그 원리는 술을 끓이잖아요. 술을 끓이면은 술액이 먼저 끓기 전에 알코올이 먼저 기압입니다. 기압으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어디에 또 사용되어 있냐면은 저가형 코르크를 넣는 데 저거를 압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와이어스 정도에 코를 잘못 닦으면 완전 부서지는 수 있는데 완전 부서지는 수 있습니다. 가로쳐서 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이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와인 맥주는 드라큘라 같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싫어합니다. 햇빛이 없게끔 이렇게 시커먼 곳에 있어야지 술이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런 병이 있는 와인은 특히나 창가 두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술이 금방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또 드라큘라 같아가지고 뱀파이어 같아서 항상 높여 있어야 됩니다. 서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코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르크가 나무 껍질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 껍질로 되어 있어서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마릅니다. 예, 마르면 여기 미세한 구멍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로 공기가 계속 들어간다 그렇게 됩니다. 과일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일들이 열매가 제일 맛있을 때는 상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보통 그 와인 바텐더들이 있잖아요. 그 겉멋 부린다고 이렇게 술 이렇게 따르는 거 보신 적 있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따로 되는 거 이렇게 따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술이 와인이 쭉 내려오면서 잔에 닿기 직전에 그 0.1초, 0.5초의 그 짧은 찰나에도 공기와 접촉을 시켜가지고 숙성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공기와 접촉은 술을 맛있게 만들어주게 되지만은 하지만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술이 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술은 요만큼의 공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숙성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게 마르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계속 공기가 왔다 하면서 그쪽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따잖아요. 따면 공기가 한번 갈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점점 더 그 숙성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이만큼 먹으면은 사실상 그냥 다 처리하시죠. 예, 이렇게 그 와인 그 음식할 때 쓰시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비싼 와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더 잘 못하십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세워놓죠. 예, 그리고 또 갖고 오면 또 사람들한테 비싼 거라고 조금씩 따라주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비싼 와인은 이렇게 넣는 게 보면 항상 원래 옆으로 넣게 돼 있는 게 그래서 그렇죠. 옆으로 넣고 그리고 한 이만큼 먹으면 이렇게 그냥 다 먹으십시오. 이런 드지 마시고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없이 바로 하는 방법이 그거 없이 관리하는 게 바로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액들이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꽂아놓겠다. 그럼 꽂아서 이 안에다가 모아놓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기 벽에 묻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빼기 위해서 그 묻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작업했는데 이거 저희들 언제 이거 다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사람들도 귀찮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 틀에다가 한꺼번에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1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찌꺼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찌꺼기를 없애느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넥프리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넥프리저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냉매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냉매를 물을 영하 20도까지 낮춰요. 낮추고 난 다음에 이 수를 여기다가 꽂습니다. 꽂아놓으면은 그러면은 요만큼 얼어요. 요만큼 얼게끔 저희가 설정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여기 찌꺼기가 들어있는 얼음, 그리고 여기 술원액, 그리고 이때까지 1년 동안 만들어졌던 탄산,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잖아요. 땀에 탄산 암에 의해서 얼음 찌꺼기가 뽕하고 날아가게 됩니다. 예,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술도 흐르고 막 그럽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그래서 술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750ml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0개 가지고 9개 다시 만들어요. 하나를 여기 끼워서 다시 그 액을 다시 맞추면서 맞춰서 750ml를 만들고요. 750ml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끼우고 그 다음에 미천사주는 무줄렛이라고 합니다. 이 무줄렛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드실 때 무줄렛을 깐다면 이렇게 좀 아는 척 하십시오. 아무튼 이게 끼우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직접 저희 직원들이 또 여기다 손으로 다 수작으로 다 장식을 다 해서 시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스타일로 술을 숙성시키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통 안독소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도자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물을 술 딱 꺼내서 따라 보잖아요. 그 안독소주처럼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술을 딱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위스키처럼 갈색의 술이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제가 만약에 그 제가 독립을 해서 만약에 술회사를 차린다 그러면 저는 옥구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자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옥구통에 있는 술들은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일단 이게 나무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술을 담잖아요. 그 나무가 술을 먹어요. 예, 먹고 살짝 줄어듭니다. 예. 거의 한 연간 5%에서 10% 정도 사라지거든요. 좀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가 말라요. 그러면은 여기로 또 조금 구멍들이 만들어져서 이 술도 알고 빠져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맛 중에 술에 도움이 되는 거는 효모에 도움이 되는 거는 효모에 오기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단맛. 예. 단맛 탄수화물은 그 효모에 오기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나머지 네 가지 맛은 술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 네 가지 맛의 특징이 바로 뭐냐. 천연 방부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음식 보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효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오미자는 재료를 가지고 그 술을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던 끝에 그 찾은 방법이 바로 장기 발효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제대로 발효를 하게 되고요. 발효하고 난 다음에 두 갈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12개월 동안 숙성을 해서 그래서 일반 스틸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옥구통에 숙성해서 일반 스틸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병에다 발효를 합니다. 그 술을 보통 막걸리 사가지고 딱 따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막 쏟잖아요. 이 효모는 당을 먹고요. 탄산을 먹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예, 뱉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뱉어내는 이 이산화탄소를 병 안에다가 꽉 채운 게 바로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와인이 바로 천연탄산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콜라 주입을 하듯이 집어넣은 탄산이 아니라 실제 술에 나오는 탄산을 넣은 거는 저희 회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 오크통에다 술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 오크통, 술 빼고 이 오크통 하나의 가격이 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10만 원? 그냥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탓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조장에서는 이거를 거의 못 쓰게 될 정도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도 있다 보니까 계속 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양조장에는 그 전문 그 이 오크통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크통을 보면은
그 나무를 접대해가지고 짜맞춰 놓은 겁니다. 그 짜맞춰 놓은 겁니다. 뭐 본드나 아니면은 접착제 같은 거를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사람도 전문 장인들이 따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고 그렇게 미국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나온 옥구통에 있는 술과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옥구통에 나온 술이 맛이